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139쪽이죠. 자, 해석 연습 7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먼저 듣고 해석하겠습니다. Number 7. Habits are easily formed, especially such as are bad. And what today seems to be a small affair will soon become fixed and hold you with the strength of a cable.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habits are easily formed. 자, habit 하면 버릇, 습관 이런 뜻이죠. form은 동사로 형성하다, 형태를 이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are formed로 수동태니까 habits are easily formed. 습관은 쉽게 형성된다. 이러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hyphen이 나왔습니다. 자, 영어에서 hyphen은 앞에 나오는 내용을 부연 설명해 주죠. especially such as are bad. especially는 다 아시죠? 특히, 유달리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서치 에 h a 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뭐, 뭐한 그런 것. 자, 이런 뜻이죠. as는 뒤에 동사 아가오는 의사관계대 명사니까 서치 다음에 habits가 생략되었다고 보아도 좋고 서치 c h 에 habits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죠. Especially such as are bad. 특히 나쁜 것은 더욱 그렇다. 다시 말해 나쁜 습관은 더욱 쉽게 형성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nd, 자, 그리고 What today seems to be a small affair. 자, 관계되면서 what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서 what은 뭐뭐 하는 것 이런 뜻으로 that 위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s e e m to 부정사는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하게 보이다 이런 말이고 affair는 일, 사건 이런 말이니까 what today seems to be a small affair. 오늘 작은 일처럼 보이는 것이 will soon become fixed. 자, become fixed 하면 고정되다 이런 말이니까 곧 고정될 것이다. 자, 이런 말이 되겠죠. And, 자, 그리고, hold you with the strength of a cable. 자, hold 하면, 뭐뭐를 잡다, 붙잡다, 이런 말이죠. 자, strength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힘, 체력,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with the strength of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with the strength of 하면, 뭐뭐의 힘으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hold you, 당신을 붙잡을 것이다. with the strength of a cable, 밧줄의 힘으로. 즉, 밧줄 같은 힘으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밧줄 같은 힘으로 당신을 붙잡아 맬 것이다. 이런 말이 되죠. 자, 케이블은 철사 따위로 된 굵은 밧줄을 의미합니다. 자, 내용 간단하죠? 습관은 쉽게 형성이 되는데, 특히나 나쁜 습관이 더욱더 그렇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기에는 사소한 일도 곧 고정이 되어서, 즉, 습관이 되어서, 밧줄 같은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맬 것이라고. 다시 말해, 그만 큼 습관을 버리기 힘들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보면 다음 필링 문제는 정말 쉽게 됩니다. 함께 풀어 보죠. Once you get blank bad habits, you'll find it very hard to get blank of them. 자, 함께 풀어 보죠. Once you get blank bad habits. 자, once에 동그라미 쳐 보세요. 여기 once는 접속사죠.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니까. 일단 나쁜 습관을 블랭크하면 You will find it very hard. 당신은 그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것이 뭐죠? To get blank of them. 그것들로부터 블랭크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인데요. 여기 it과 to get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it은 감옥적어이고 to get이 진목적어가 되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일단 나쁜 습관을 블랭크하게 되면 그것들, 즉 나쁜 습관들에게서 get blank over 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본문에서 뭐라 고 그랬습니까? 나쁜 습관은 쉽게 형성되고 고정이 되어서 밧줄 같은 힘으로 당신을 붙잡아 맬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첫 번째 빈칸에는 나쁜 습관이 몸에 배다. 이런 말이 들어가고 두 번째 빈칸에는 빠져나오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는 into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get into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습관등이 몸의 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into의 반대 개념인 out of가 들어가서 나쁜 습관등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진 get out of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get out of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시 한번더 설명하죠. get out of는 나쁜 습관등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보죠. Once you get into bad habits you'll find it very hard to get out of them. 자 이제 문법 포인트를 할 차례죠. 자, 저는 가능하면 문법 포인트를 하려고 하는데 자, 해석할 때 너무 충실히 설명했기 때문에 자, 이번 문법 포인트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8번으로 가죠. Number 8. Reading is to the mind what exercise is to the body. As by the latter health is preserved and strengthened. So, by the former, virtue, which is the health of the mind, is kept alive and cherished. 잘 들었죠? 그런 같이 하나씩 해석해 보겠습니다. Reading is to the mind, what?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 보죠. is t o a what.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is to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a is to be, what is to be 하면 a의 b에 대한 관계는 c의 d에 대한 관계와 같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xercise는 운동. 이런 뜻이니까. reading is to the mind. 독서의 정신에 대한 관계는 what exercise is to the body. 운동의 신체에 대한 관계와 같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됐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뒤에 설명이 나오겠죠? as by the letter. 자, 일단 여기 as와 뒤에 나오는 so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as a, so b 하면 a와 마찬가지로 b다. 이런 뜻이죠? as by the letter. 자, the letter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후자 혹은 뒤에 것 이런 말이니까 후자, 즉 exercise, 운동에 의해서 Health is preserved and strengthened. Preserved는 보호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이고 Strength는 증강하다, 강하다 이런 말이니까 Health is preserved and strengthened. 건강이 보존되고 또 증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정리를 보면 By the letter, 후자, 즉 운동에 의해서 건강이 preserved, 보존되고 또, strength, 증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so, 뭐, 뭐이다, 이런 얘기죠. by the former, the former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전자, 앞에 것, 이런 말이죠. 앞에서 나온 the letter의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by the former, 전자, 즉, reading, 독서에 의해서는 virtue, 미덕, 선, 이런 말이니까. virtue, 미덕은, 자, 이렇게 되는데요. 다음에 위치 이하가 설명합니다. Which is the health of the mind. 자, 괄호를 묶어서 벌주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Which는 벌주를 선행사로 하는 주격관계대명사죠. 벌 which is the health of the mind. 정신의 건강인 미덕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Is kept alive and cherished. Alive가 살아있는, 활동적인 이런 말이니까 keep a alive하면 a를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다 이런 말이죠. 자, cherish하면 소중히 간직하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과거 분사니까, cherished는 소중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cherished도 앞에 나온 is kept에 연결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미덕은 살아 유지되고 소중히 간직되어 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의 건강이 보존되고 강해지죠? 이와 마찬가지로 독서를 하면 정신의 건강인 미덕이 살아 유지되고 소중히 간직되어 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fill in으로 가겠습니다. The latter refers to blank and the former to blank. 자, refers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refer s to는 뭐뭐를 말하다, 언급하다 이런 말이니까 the latter refers to blank. 후자는 blank를 말하고 and the former to blank. 자, 여기 to는 refers to의 to니까 전자는 blank를 말한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할 때 이미 했죠? The latter, 즉, 후자는 exercise, 즉, 운동을 가리키고, the former, 즉, 전자는 reading, 독서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앞에 블랭크에는 exercise, 뒤에는 reading을 각각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확인해 보죠. 자, 이번 문법 포인트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9번을 할 차례죠? 일단 듣고 하죠. Number 9. What with the warmth in the room and what with the boring speech he was making, I was on the point of falling asleep when I was tapped on the shoulder by the woman sitting next to me. 자, 하나씩 해석해 봅니다. What with. 자, What with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and What with에도 동그라미 쳐 보세요. What with A and What with B 또는 뒤에 What with를 생략해서 What with A and B? 이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A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B 때문에, 이런 말이죠. 자, 앞에 기본법 설명할 때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What with the worms in the room? worms가 온기, 따뜻함, 이런 말이니까, 한편으로는 방 안에 온기 때문에. And what with the boring speech? 또 한편으로는 지루한 연설 때문에. 자, 누가 하는 연설이죠? He was making, 그가 하고 있던, 이런 말입니다. 자, 스피치와 메이킹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메이커 스피치 하면 연설하다 이런 말이죠. 자, 정리해 보면 한편으로는 the worms in the r o o m 방 안에 온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the boring speech he was making 그가 하고 있던 지루한 연설 때문에. I was on the point of falling asleep. 자, beyond the point o f 의 동그라미 쳐 보세요. beyond the point of ing 하면 막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뜻으로 Be about 투부정서와 뜻이 같습니다. 자, 그리고 Falling asleep의 동그라미 접으세요. Fall asleep 하면 잠이 들다 이런 말이니까 I was on the point of falling asleep. 나는 막 잠이 들려고 하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When, 그리고 그때. 자, 여기 when은 계속적 용법의 관계 부사로 and then의 의미가 됩니다. I was tapped on the shoulder. tap은 가볍게 두드리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I was tapped. 이런 식으로 수동태니까, 나는 가볍게 두드려 졌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나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숄더는 어깨니까, I was tapped on the shoulder. 누군가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누가 두드렸을까요? By the woman, 여자에 의해. 자, 어떤 여자죠? Sitting next to me. Next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뭐뭐 바로 옆에 이런 뜻이니까, 내 옆에 앉아 있던 여자죠. 자, 여기 sitting은 현재 분사로 앞에 명사인 woman을 수식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자, 일단 I was부터 next to me까지 밑줄 쳐보세요. I was tapped on the shoulder by the woman sitting next to me. 자, 이 문장은 수동태 문장이죠. 자, 그럼 이 문장을 능동태로 한번 바꿔볼까요? 동작의 주체가 the woman이니까 The woman sitting next to me. 자, 이렇게 주어를 쓰고, tapped me on the shoulder.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동태는 앞에서 한번 다른 내용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자, 방안이 따뜻하고, 그가 하는 연설은 지루하고 해서 주인공은 막 잠이 들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바로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응용영작을 해보죠. 자, 문제를 보면, 그녀가 막 무슨 말을 하려 할때 전화벨이 울렸다. 자, 이 말은 그녀가 막 무슨 말을 하려 했다.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바로 관계부사 when을 계속적 용법으로 써보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막 뭐뭐 하려 하다는 be on the point of ing을 쓰면 되는데 그녀가 막 무슨 말을 하려 했다. 자, 이런 식으로 과거니까 she was on the point of saying someth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는 관계부사 외 h e n 의수조용법을 써서, c a m e r when the phone rang.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자, 다음으로 문법 포인트를 해야 되는데요. 자, 본문을 해석할 때, what with A and what with B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었으니까, 자, 이번 문법 포인트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좋죠? 자, 그럼. 10번으로 갑니다. 잘 들었죠? 자, 10번은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자, 문장은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주의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해석해 보죠. When you've lived 자, w h e 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끌죠. 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주절에는 will know라는 미래시제가 나왔지만 when절에는 미래완료가 아니고 현재완료인 have lived가 쓰인 것입니다. When you b e l i v e d 당신이 살았을 때 as long as I have 자, as long as I have에 밑줄 쳐보세요. have 뒤에 lived가 생략된 형태죠. as long as 하면 뭐뭐만큼 오래, 뭐뭐하느나자 이런 뜻이니까 당신이 내가 살아온만큼 오래 살았을 때 이런 말이 됩니다. You will know that 당신은 때디아를 알게 될 것이다. 자, 뭘 알게 될까요? All our troubles solve themselves in time. 자, t r o u b l e 하면 근심, 걱정 이런 말이고 solve i s e l f 하면 스스로 풀리다, 해결되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는 troubles가 복수니까 solve themselves 자 이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자, in t i m e 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조만간, 이런 뜻도 있고, 제 시간에, 이런 뜻도 있는데, 자, 여기서는 조만간, 이런 뜻입니다. All our troubles solve themselves in time.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는 조만간 저절로 해결된다. And that. 자, 여기 대절 역시 앞에 나온 타동사, no의 목적어죠.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알게 될까요? Most of the things we think we want. 자, the things부터 we want까지 미쳐 쳐보세요. 여기 we think는 삽입자리죠. the things와 we 사이에 타동사 want의 목적에 해당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이나 which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we think, 우리가 생각하기에 most of the things we want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aren't worth, 가치가 없다. 자 이런 말이죠. 자 무슨 가치가 없다는 것일까요? have the energy, 에너지의 절반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죠. 자, 어떤 에너지죠? We use getting them. 그것들,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the energy부터 them까지 밑줄을 쳐보면, We 앞에 타동사, 유주의 목적에 해당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h a t 이나 위치가 생략되어 있죠? 자, 선행사는 물론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getting 앞에는 전시사인이 생략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원래 in ing 하면 뭐뭐 하는데 이런 뜻이죠. We use the energy in getting them.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얻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다. 자, 이런 형태에서 the energy는 선행사로 앞으로 나가고 전치사인이 생략된 형태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면 when you've lived as long as I have 당신이 나만큼 나이가 들면 All our troubles, 우리의 모든 근심거리들은 solve themselves in time.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과 most of the things we think we want,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aren't words have the energy we use getting them. 그것들을 얻으려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절반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you will로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결국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동안의 근심거리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해결이 되고 자신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결국 그것을 얻기 위해 글쓴이가 쏟았던 에너지의 절반의 가치도 없던 것들이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글쓴이의 나이가 되면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추주 문제로 갑니다. Which is the purpose of the paragraph? To protest, to advise, to decline. 자, 본문의 목적을 묻는 문제입니다. To protest, 항변하기 위해서, to advise, 조언 또는 충고하기 위해서, to decline. decline이 거절하다 이런 얘기니까, 거절하기 위해서. 자, 정답이 뭘까요? 작가는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말하고 있죠. 따라서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to advise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고 11번으로 가죠. Number 11. The problem now facing humanity is, what is going to be done with all this knowledge? As is often pointed out, knowledge is a two-edged weapon which can be used equally for good and evil.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보죠. The problem,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죠? Now facing humanity. 자, 여기까지가 주어져, 페이싱 i n g 했던 거를 한번 세요페이 c 는 타동사로, 뭐뭐에 직면하다. humanity는, 여기서는 인간성,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 인류, 이런 뜻이니까. now facing humanity. 인류의 지금 직면에 있는 문제점. 이런 말입니다. 현재 분사 facing이 앞에 명사 problem을 수식하고 있죠. 자, 정리해보면, the problem now facing humanity is, 인류의 지금 직면에 있는, 다시 말해,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뭐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What is going to be done? 무엇이 행해질 것인가? With all this knowledge,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다시 말해,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인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As is often pointed out. 자, as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as는 주격의사 관계대명사로 선행사는 뒤에 나오죠. 바로 knowledge부터 이불까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ointed out의 동그라미, p o i n t out은 지적하다 이런 말인데 여기선 수동태니까 지적되는 것이죠. As is often pointed out, 자주 지적되는 바이지만, knowledge is a two-edged weapon. Two-edged는 양날의 양날이 선 이런 말이니까 지식은 양날의 무기이다, 즉 두날을 가진 무기이다 이런 얘기죠. 자 어떤 무기죠? Which can be used. 자, 위치의 동그라미. 여기 위치는 선행사로 웹툰을 취하면서 조동사 c a n 의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자, 어떤 무기냐면, Which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는 무기죠. Equally, 똑같이, 균등하게, for good and evil, 선과 악의 이런 얘기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As is often pointed out. 자주 지적되는 것이지만, Knowledge, 지식은 Which can be used equally for good and evil 선과 악에 똑같이 사용될 수 있는 to as the weapon 두 나를 가진 무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인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이 모든 지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식은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악한 목적에도 똑같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다음으로 응용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죠. 우리의 과학지식은 악이 아니라 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자, 이번 영작의 핵심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뭐뭐를 위해 사용되다를 be used for. 자, 이런 식으로 써보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의 과학지식은 형용사 scientific을 써서 our scientific knowledg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악이 아니라 선을 위해. 자, 이 말은 나데이 법비 구문을 이용해서 not for evil, but for good.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동사 must와 사용하다 use를 쓰면 되는데 수동태니까 must be used.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뭐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전치사 for가 붙어서 must be used fo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우리의 과학지식은 our scientific knowledge. 사용되어야 한다. must be used. 악이 아니라 Not for evil. Come o 선을 위해. But for goo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또는 not for evil을 문장 제일 뒤로 빼고 but를 없애서 our scientific knowledge must be used for good. Come n not for evil.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Our scientific knowledge must be used for good, not for evil. 자,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번이죠. 일단 듣고 하죠. No. u m b e 12. There is something that sometimes passes for heroism which is not heroism at all and which deserves only contempt. This is found in those who show their strength only at the expense of the weak. 잘 들었죠? 그런가 재석해 보겠습니다. There's something. 무언가가 있다 혹은 어떤 것이 있다. 이런 얘기죠. 뒤에 something을 설명하는 말이 나옵니다. That, 자 that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Something이 선행사인 축격관계대명사죠 That sometimes passes for heroism. Passes for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Pass for 하면 뭐뭐로 통하다 이런 말입니다. Heroism은 영웅적 행동, 영웅적 자질 이런 뜻이니까 That sometimes passes for heroism. 이따금 영웅적인 행동으로 통하는 어떤 것이 있다 이런 말이죠. Which is not heroism at all. 자 여기 위치와 바로 아래 줄에 위치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두 개의 위치는 위에 that과 마찬가지로 something이 선행사인 주격 관계대명사죠. 계속해서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not e r all은 조금 도 뭐뭐가 아니다 이런 얘기니까 which is not heroism at all. 전혀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다. And 자 그리고 which deserves only contempt. 여기 위치도 관계대명사로 something을 수식하죠. Deserve하면 뭐뭐 할만하다, 뭐뭐를 받을만하다 이런 말이고 Contempt는 경멸, 모욕, 불신 이런 뜻이니까 And which deserves only contempt. 그리고 단지 멸시를 받아야 마땅할 something, 어떤 것 이런 얘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Sometimes passage for heroism. 이 딱은 영웅적인 행동으로 통하는 것으로 Which is not heroism at all. 사실은 전혀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며, which deserves only contempt 멸시나 받아야 마땅할 something 어떤 것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is is found 이것 즉 전혀 영웅적이지도 않고 멸시 받아야 마땅할 것이 영웅적인 행위로 통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This is found 이런 경우가 발견된다. 자 어디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In those who show their strength. 자, 도저 후의 동그라미. 너무 자주 나와서 이젠 지겹죠? 뭐뭐 하는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s t r e 는 힘, 체력 이런 말이니까 자신들의 힘을 나타내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only at the expense of the weak. 자, at the expense of의 동그라미. 자, 뭐뭐를 희생시켜, 뭐뭐의 부담으로 이런 얘기죠. 자, the 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더 플러스 형용사로 복수 명사의 뜻이죠. 약한 사람들, 즉, weak people의 뜻이 되니까, only at the expense of the weak, 단지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only at the expense of the weak, 단지 약자를 희생시켜, show their strength, 자신들의 힘을 나타내는 indoors, 사람들에게서, this is found, 이런 경우가 발견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통 영웅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슈퍼맨처럼 강한 사람 생각나시죠? 자 하지만 살다 보면 전혀 영웅적이지 않고 비난받을 아 마땅한 일들이 영웅적인 행동으로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약자들을 괴롭히는 대가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배려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것이죠. 자 그럼 필름 문제를 보겠습니다. Those who pick on the weak show nothing but a blank of their own. 자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Those who pick on the weak, pick on의 동그라미, pick on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를 괴롭히다 이런 말이니까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show nothing but, nothing but의 동그라미 단지, 오직, 뭐뭐에 불과한 이런 뜻으로 only의 뜻이죠. show nothing but a blank of their own 그들 자신의 blank만 보여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죠. 자, 따라서 약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답은 W를 시작하는 말이니까 본문에서 나온 위계 명사형인 weakness를 쓰면 되겠습니다. 뜻은 나약함, 약점 이런 뜻이죠. 그럼 확인해보죠. 자, 이번에도 문법 포인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39쪽에 모든 해석 연습을 다 해보았습니다. 자 하루가 가기 전에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 예습도 철제히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가 잘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강의를 한번더 들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